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남아공 월드컵을 향한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제4회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2연패를 위해 이곳 일본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MBC 스포츠에서는 오늘부터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참가하는 전 경기를 이곳 도쿄 현지에서 위성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도움 말씀은 강신우 해설위원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멋진 중계 부탁드립니다. 네, 흥미롭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는 해의 첫 국제 대회인데요. 뭐 본선에서 맞붙게 될 세 팀과 이번 대회에서 맞붙게 될 세 팀, 뭐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허정무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남아공 본선에서 치를 우리의 주전 가리기를 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본선에 갈 주전 멤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군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더욱더 수비이겠습니다만은 옥석 가리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 팀 전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선책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축구팬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면 이번 대회 아주 흥미롭게 관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맞붙게 될 팀이 홍콩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한수 윕니다마는 최근 김판곤 감독의 부임 이후에 홍콩의 상승세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김판곤 감독이 큰 호령하에 선수들을 리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그 중심에 김판곤 감독이 있고 한국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홍콩은 북한과 일본을 두 대회를 통해서 물리치면서 오히려 이 본 대회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의 멋진 해결 능력도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첫 경기니까요. 골도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고요. 대회 2연패를 향한 우리 태극전사들의 출발이 순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입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가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 차례 우승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은 한 차례도 우승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이제 두 번 우승을 하고 중국이 한 번 우승을 했는데 네. 본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서는 우승을 못하는 그런 또 징크스가 있는 것도 특별한 이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좀 보면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희가 역사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맞붙게 될 그 홍콩과의 경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역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홍콩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7년 만에 이번 결승대회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판곤 감독이 사우스차이나 팀을 맡아서 그동안 이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한국인의 저력 한국의 히든크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붐업이 되는 김판곤 감독의 위치까지 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4회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처음 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2005년부터는 여자 대회가 추가가 됐고 10개국의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가맹국이 이번 대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팀이 맞대결에 의한 리그전으로서 각 팀도 이제 3경기씩을 뛰게 되죠. 승점이 같을 시에는 골득실, 다득점 그리고 승자승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선 경기 일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가 있고요. 이번 수요일 날 중국과의 경기 그리고 일요일 날 일본과의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의 관심은 온통 한일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역대 1회부터 3회까지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3년 일본에서 1회 대회가 있었는데요. 2002년 멤버가 주축이었고 코엘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어요. 네, 첫 상대는 홍콩이었는데요. 3대1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중국전도 유상철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 2연승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2승을 거뒀던 라이벌 일본과의 경기였는데요. 네, 양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입니다. 슈팅 또 일본 골키퍼들의 선방 이런 라이벌전다운 치열한 공방 끝에 0대0 무승부로 경기는 끝납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이 골득실차로 일본을 제치고 1회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자 본프레레 감독이 지봉을 잡고 있었던 2005년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경기예요. 홈팀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이 대회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네. 2차전 중국전을 1대1로 비긴 후 2차전 북한전에서도
골은 잇따르지 않아 0-0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3차전 상대 또다시 일본과 맞붙게 됐죠. 반드시 이겨야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천 선수의 슛이 아깝게 골대를 비껴갖고 이동국 선수도 열심히 뛰었으나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이 대회는 중국에게 우승이 돌아갔고요. 3회 대회는 중국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당시에 호정무 감독이 3회 대회를 지금 맡게 됐어요. 네, 이 대회 우승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이제 중국에 돌아가게 되죠. 자, 3회 대회 이제 중국에서 개최된 첫 번째 골에서 박주영 선수가 이제 두 골을 기록하면서 홈팀 중국을 상대로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이제 우리 선수들 점점 이제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네. 2차전부터는 염기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프리킥골을 기록했고, 또 일본전에서 발리 슛을 기록하면서 정말 뭐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염기훈 선수. 그렇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주목받았던 대회가 이 대회고요. 네. 그러나 북한전 1-1로 무승부를 기록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 1승 2무로 일본과 동률을 이뤘습니다만은 다득점에서 일본에 앞서면서 3회 대회를 우승하고 이제 4회 대회의 대회 2연패. 총 3회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도쿄에 입성을 한 태극 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열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그동안 사실은 이승열보다는 이근호 선수가 선발 출장하리라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근호 선수가 근육통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종무 감독 입장에서는 이근호를 보호하는 차원에 이승열을 선발 투입시켰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 현지 날씨가 지금 5.6도. 어제는 굉장히 쌀쌀했습니다만 기온이 조금 올라왔어요. 네, 어제보다는 한 3-4도에서 많게는 한 5도 이상 올라온 그런 분위기로 경기하기에는 그다지 무리는 없습니다. 네, 이제 6월 남아공 날씨도 이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기후 조건 뭐 태극전사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사전 경험을 쌓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다면 선수들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대기실에서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이승열 선수 또 김정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옷이 좀 얇은 유니폼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에게 좀 잠버를 나눠주고 있죠. 그것은 체온을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코치팅 스텝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세 번의 대회를 통해서 K리거들이 남아공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텐데요. K리거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죠. 저희들이 이제 오프닝매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시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선수들의 조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수들을 빨리 골라놓고 그 다음에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책입니다. 네, 그 조직력의 마무리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확실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곳 도쿄 국립경기장 1958년 아시안게임을 치렀고요. 1964년 올림픽이 개최된 일본 전통의 경기장입니다. 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지금 경기장이 많이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네, 역시 일본이라든가 한국 이 경기에는 그래도 좀 관중들이 모이는데 한일전 그러면 아마 이 경기장이 꽉 찰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오늘 홍콩의 경기라서 그런지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앞서서 이제 여자 경기 일본과 대만의 경기를 우리나라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와주시진 않았지만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우리 교민들의 응원소리가 이거 도쿄 경기장을 또 가득 메워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응원단들이면서도 그만큼 한국 전사들의 12번째 선수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붉은 악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태극 전사들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용영 선수 그리고 박주호. 최근에 박주호 선수 참 네. 대단해요. 부진해졌죠. 오른쪽에 오범석 오장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뒤늦게 이제 염기훈 선수의 부상에 의해서 오장은 선수가 팀에 합류했죠. 그리고 오늘, 김보경 네. 이동국 선수까지 이동국 선수입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마음이 강하게 집념을 가져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국 선수 1453일 동안의 골이 없었는데 골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국가가 먼저 연주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아줌님, 대한민국 국가. The National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대한민국의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계속해서 홍콩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됐기 때문에요. 홍콩의 이름으로 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네, 영국이 협회는 4개로 분리돼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각각의 협회를 구성하듯이 홍콩도 그 전부터 FIFA에 이제 등록돼 있는 협회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귀속이 되면서 중국의 국가가 연주가 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자, 양 팀의 역대 전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30전 21승 5무 4패, 절대적인 우세에 있고요. 최근 2003년도에는 3대1로 우리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오늘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이훈재 선수가 든든하게 나서주고 있고요. 중앙 수비는 이정수, 조용형, 그리고 박주호, 오범석, 중앙에는 김정우, 구자철, 그리고 오장은과 김보경이 좌우 측면을 맡겠고, 그리고 이승열과 이동국이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이근호가 안나오는 대신에 이승열, 그리고 오히려 좌측에서 지난 전지훈련 시에 많이 활약을 했던 김보경이 우측으로 스타팅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홍콩의 오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장춘휘, 푼유척, 제라드, 리치오, 웡치능, 찬와이호, 응와이치우, 만페이탁, 리하이창, 퍼킴퐁, 릉춘퐁, 그리고 최전방에 차오펑페이가 쓰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미드필더진을 구성을 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한국이 염려했던 것보다 더더욱 중국은 홍콩은 미드필더와 수비진을 두텁게 쓸 그런 포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판은 자 곽도류지 일본 주심이 오늘 심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왼쪽에 그리고 홍콩이 오른쪽에 서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4-2 포메이션을 구성을 하겠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상대에 오늘 뭐 특별하게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두지 않을 거란 예상 그대로 지금 선발 스타팅도 홍콩은 원톱 체제로 지금 선수들 스타팅을 내보냈습니다. 자, 김판공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홍콩에서는 히딩크 감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2010년 2월 현재도 사우스 차이나를 맡아서 7승 1무 2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김판공 감독은 홍콩의 히딩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리그를 3연패나 하는 좋은 전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홍콩의 상승세를 오늘 첫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클래스를 한번 증명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아래 흰색 유니폼의 홍콩, 그리고 상의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하의 흰색 유니폼을 입은 대한민국이 좌우측 진영에 서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차오펑페이의 모습 보이죠? 자, 자블라니 볼, 축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자블라니,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가 기대됩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홍콩인데요. 오늘 네. 홍콩은 아무래도 수비를 강화해서 전략을 펼치겠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한국입니다. 왼쪽에 오장은 자 왼쪽에 오장 문제를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맞고 던졌는데요.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네. 그 전에 이미 휘슬이 울렸죠. 자 전반 초반부터 한번 밀어붙여봤던 한국 오장은 선수 오히려 이제 일본에 전지훈련을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시작과 함께 굉장히 빠른 왼쪽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핸드볼 파울로 인해서 지금 프리킥을 줍니다. 자 염기훈 선수의 빈자리를 이제 오장은 선수가 메꾸게 됐는데요. 오장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죠. 과거에도 이제 많은 부상자들로 인해서 그 후속타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친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오장은도 아주 다부진 활약을 펼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자, 뒤쪽에서 박주호가 봤습니다. 왼쪽 박주호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홍콩 중간 차단. 잘 끌어냅니다. 자, 이승열. 아, 왼쪽. 지금 이동국 선수가 잡으면 업사이드죠. 저것은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는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도 이동국은 순간적으로 감을 잡았었습니다. 여기서 멈칫멈칫거리죠. 이 자체는 이동국 선수가 벌써 감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업사이드 트랩을 좀 더 깨줘야 이제 이동국 선수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건데요. 홍콩이 지금 시스템을 보면 미드필더를 굉장히 숫자를 많이 두고 한국 선수들을 몰아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한국은 4백을 쓰면서 4-4-2 포메이션을 쓴다면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열어줬습니다. 뒤쪽에서 조영형. 김정우가 받아주고요. 아직은 조영형 선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홍콩. 하지만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홍콩의 드로잉. 김정우 선수가 오늘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남아공 전진 훈련 후반부부터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문전으로 열어줬고요. 홍콩 가슴 트래핑. 그렇죠. 자, 뒤에서 따라 말. 들어갑니다. 볼 뺏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자,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요. 이동국. 이동국 오른쪽으로 슬쩍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커너킥입니다. 왼쪽에서만 활약을 하던 김보경이 우측에 가서도 또 놀라운 기량을 발휘할까, 이것이 이제 초반의 관심사인데요. 네. 지금까지 두 차례 패스는 김보경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김보경 선수가 이제 노병준 선수 대신에 오른쪽에 섰거든요. 첫 번째. 자, 이 자리로 오니까 이제 왼발이 훨씬 더 안으로 감아차기 좋죠? 자, 슬쩍 앞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주고받는 김보경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머리! 네, 뒤쪽으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코너킥. 한국 두 차례 코너킥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어제 연습할 때 짧은 공간에서 패스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김종우 선수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아주 스피드를 강하게 매겨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전으로 높이 뛰어줬습니다. 먼저 머리 맞추는 홍콩. 여기서 못 돌아서게 해야죠. 뒤쪽에서 파울입니다. 파울까지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속공을 저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영 앞쪽으로 길게. 그렇죠. 오범석이 걷어냅니다. 오히려 오범 선수의 판단이 좋습니다. 쉽게 처리해 놓고 우리 수비수를 불러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리치오 앞쪽으로. 자, 문전으로 띄워줬습니다. 잡아내야죠. 줘야죠. 그대로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골킥. 좌우펑 페이죠. 장신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정수 선수가 다소 조금 늦게 뜬 상황인데요. 처음에 예상대로라면 사실은 차오펑페이하고 찬시우키. 네. 득점 5골로 지난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최고의 득점상을 받았던 찬시우키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찬시우키는 벤치에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아마도 조카로 활용해서 힘빼기 작전 이후에 득점포를 가동시키겠다는 그런 계산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방의 최전방 공격수가 장신이기 때문에요. 우리 네. 중앙 수비수 이정수, 조용영 선수의 오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정수가 오늘은 차오펑페이를 맡고 찬시우키가 혹시 후반전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 역할들은 조금 더 조용영 선수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투톱으로 쓸지 원톱으로 쓸지에 따라서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정수, 박주호, 김정우, 다시 박주호.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정수. 반대편 깊숙하게 조용형을 바라봅니다. 조용형, 오범석. 반대쪽 박주호. 자,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는 것. 네. 홍콩의 수비를 좀 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홍콩은 지금 4-5-1의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미드필더를 많이 두고 오히려 4백이 커버 플레이까지 해주는 그런 미드필더의 좌측이 깊게 내려오는 상황을. 자, 박주호 잘 끌어냈습니다. 박주호 중앙으로 연결 좋았고요. 이승열. 이승열. 자, 패스 패리하죠. 여기서 스로리네요. 그 전에 파울.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얻어냅니다. 자, 이런 자리였다면 염기훈이 아쉽네요. 자, 지금 그대로 허정무 감독은 살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네.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필입니다. 자, 하지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트피스 상황 좀 멋있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동국 선수가 욕심을 부려버리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고 빠지죠? 자, 이승열이 주면서 앞쪽으로 슬쩍 밀어줬는데요.
이거는 이승열 선수를 볼 게 아니라 패스가 이미 진행됐거든요. 허정무 감독 이 손을 흔드는 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동작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구자철, 이동국 앞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9.15m. 김보경 선수도 보이고요. 왼발잡이 김보경, 염기훈 선수의 왼발을 대신할까요? 김보경 선수도 왼발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뒤에 이동국 선수가 있고, 그렇다면 중거리 슈팅도 또 구자철이 왼쪽에 있는 걸로 봐선 오른발의 구자철 감각 괜찮거든요. 네. 자, 세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찰지 직접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 전반전 대한민국 첫 번째 프리킥. 자, 그대로 구자철. 하지만 수비병 네. 맞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얻고 있는 대한민국. 벌써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보세요. 구자철이 감았는데요. 네, 뜨는 각도가 다소 좀 낮았습니다. 찬 와이호의 머리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 세 번째 코너킥이네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슬쩍 밀어줍니다. 주고받고 김보경 문전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앞쪽으로 몰아가고 볼 살아있습니다. 뒤에서 크게 돌아갑니다. 뒤에서 박주호 슬쩍 주고 다시 주고받습니다. 그대로 네, 슛! 아, 네. 여기서 수비병 맞고 다시 나옵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 맞고 나가면서 황콩의 드로잉. 7분여 동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한국팀입니다. 이 상대로 홍콩은 미드필드 진을 두껍게 세우고요. 네. 4-5-1의 형태로 전방에 차오펑웨이만 지금 깊숙이 박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밀집 수비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또 우리 미드필더진의 패싱 능력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연습할 때 우리 선수들 아주 좁은 공간에서 빠른 패싱 연습 그리고 압박을 강하게 주문하는 허정무 감독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수 앞쪽 길게 오장은을 받습니다. 오장은을 가슴 트래핑. 그렇죠. 옆으로 슬쩍 흘려주고. 너무 복잡한데요. 자, 제라드가 걷어내네요. 리아이창 상대는 이렇게 뒷공간을 계속 노릴 겁니다. 이쪽에 이윤재, 이정수라든가 조용영 선수가 지금 차오펑페이보다는 이제 센스가 있고 뒤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오범석. 그렇죠. 김정우 상대를 넓게 넓게 써서 스페이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주호 이승열 돌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먼저 걷어냅니다. 얼굴이 밝죠 이승열. 박주호 자 박주호 돌아 나가야죠. 돌아 저, 나가야죠. 리듬 빼앗고 올라가면서 네. 다시 한번 코너킥 만들어내는 박주호. 역량 플레이 좋아요. 박주호의 웃음을 잠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꾀돌이라는 별명을 달고 싶을 정도로 머리 회전이 좋은 선수거든요. 이청용, 기성용도 20대 때 같이 데리고 다닐 때 그때 당시 고참이었거든요. 주장을 맡았었죠. 그렇습니다. 팀을 아주 굉장히 역량이 이끌었던 박주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올려줍니다. 구자철 앞쪽으로 슬쩍 열어주고 구자철 받습니다. 문전 뒤에 잘 봤어요. 올렸는데요. 뒤쪽에 가야죠. 건들기! 첫 번째 골입니다. 전반 2분 만에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의 첫 번째 골. 적당한 시간에 빨리 잘 터졌어요. 자, 충성 세레모니를 날리는 김정우 선수인데요. 네. 짧은 머리도 참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본 것이 앞으로 파고 뒤쪽을 겨냥했죠. 여기에서 이정수가 뜨고 김정우 마무리. 김정우의 마무리. 지난번 남아공에서는 오히려 이정수 선수가 해주고 김정우가 네. 또 어시스트를 해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라가였었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말라가에서의 그런 어시스트 이제는 화답을 하는 이정수가 됐습니다. 네, 전반 9분 만에 김정우의 선취골로 1-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저런 밀집 수비 또 김판곤 감독이 한국을 잘 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염려했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9분 30초 때에 골을 터뜨린다는 것은 오히려 남은 시간대에 우리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다양성을 기대케 합니다. 자, 오늘 대량 득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초반
선취 득점이 가능케 합니다. 자, 득점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헤딩으로 잘 떨궈졌고 김장우가 네. 헤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응원단들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한 100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선취 득점은 그렇게 기쁨을 선물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라드가 헤딩. 뒤쪽에서 리아이차. 공감해야죠. 빨리 놔야죠. 아, 잘 끌어냅니다. 상대는 몰아갑니다. 크게 전개하는 것이 좋아요. 서두르지 않고 골키퍼 이윤재에게. 오늘 허정무 감독은 뭐 상대를 이미 지난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하고 동아시아 대회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편 홍콩에 대한 준비를 사선이라는 4백라인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는 포메이션을 택했죠.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선수들의 구성은 오히려 이동국 중심보다는 미드필더 중심으로 김보경 5장은 김정우 구자철을 넓게 활용하는 네. 그 미드필드 싸움에 오히려 변화를 줬습니다. 그럼 미드필더 라인에서 지금 축구도 나왔고요. 네. 오히려 감각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구자철 김정우 마무리를 잘 놓겠다는 장점을 가진 선수들을 오늘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가 코킨펑. 이 선수도 상당히 왼쪽 돌파가 좋은 선수입니다. 본시 이제 홍콩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의 코킨펑 그리고 전방의 찬시우키가 주 핵심 요원이었는데 오늘은 찬시우키를 벤치에 앉혀놨어요. 자, 반칙을 범하면서 우리 진영에서 다시 우리가 볼을 잡습니다. 오범석이 윙크를 살짝 해봅니다. 이 의미는 마음먹은 대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전반 초반에 지금 경기가 잘 풀린다는 선수들의 사인이 되겠네요. 왼쪽에 박주호, 이정수 선수들의 오늘 전반 초반 플레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요. 자, 오범석 길게 나가죠. 오히려 구자철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승열이 깊숙이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반대쪽으로 올려준다는 것이 조금 깊었습니다. 우측으로 열고 가운데로 파고들게를 만들고 그 사이를 오장훈이 파고듭니다. 장촌의 골키퍼 오장훈 선수가 이제 모처럼 대표팀에 소집됐기 때문에 네. 발을 맞추는 데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뛰어난 감각대로 우리 선수들이 교환해야 되겠죠. 좋아요. 자, 왼쪽 이동국인데요. 벗어납니다. 자, 코칭 스태프 이야기가 이제 울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몸 상태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장훈 선수 우리 지금 허정무 감독이나 정혜석 코치가 몸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승열 돌아나가면서 가운데로 찔러준다는 것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서 끊어줘야죠. 뒤에서 나오는 선수에게 이제 우선권을 주는 김정호 판단은 좋았습니다. 자, 이정수가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정호가 많이 내려와서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오범석 뒤로 돌리죠. 조영형, 이정수, 박주. 자, 선수들이 상당히 플레이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득점이라는 것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네. 구자철. 자, 여유 있게 패스를 돌리고 있고요. 홍콩 선수들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승열 쪽인데요. 몸싸움에서도 지면 안 되죠. 자, 1대1 상황. 잘 끌어냈는데 네. 아, 여기서 걷어냅니다. 왕친흥이 걷어냈습니다. 이승열 재간 있죠. FC서울에서도 그 감각만큼은 어린 선수임이나 인정받고 있는 선수가 이승열입니다. 쌍용 즉 이청용과 기성용에 이어서 사실은 이승열이 네. 3인방 안에 들었던 그런 재간동이들입니다. 자, 코너킥 반대쪽으로 한 번에 깊숙하게 올라갔습니다. 드롭 빨리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조금 윗부분을 맞았어요. 자, 전반 초반부터 상당히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요. 벌써 여섯 번째 코너킥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쪽으로 파고 제라드를 밀어버린 이동국. 이동국이 한번 발을 그대로 갖다 대봤습니다만은 갈등보다는 정강이 쪽을 맞았군요. 걷어냅니다. 자, 문전 아크서클 정면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뒤쪽에서 구자철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갑니다. 생겼어요. 미었는데요. 한번 젖혀주고 넓어졌네요.
그대로 슛. 네. 제라드의 순방. 우측 한 번, 좌측 한 번. 이동국의 발등을 떠나는데 그것이 걸리고 맙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홍콩 선수들은 갈수록 지금 골대 앞쪽으로 모여들고 있네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플레이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히려 치다가 지금 한번 빼보는 상황이죠. 조영형이 반대로 넓게 봐줬습니다. 경기장 넓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에서 구자철, 이정수. 지금 볼이 빠르게 구르진 않죠. 자블라니가 감각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다루기 좋은 볼인데 네. 밑에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구자철이 앞쪽으로 툭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걷어냅니다. 지금 멀리 나가질 않아요. 밑에 수분이 좀 있다면 자블라니 볼은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건조한 필드에서는 비교적 패스의 스피드가 나지 않는 단점이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구자철 치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구자철 한 명 제낀다는 네. 것이 차단됐고요. 홍콩 앞쪽에 차오펑페이 외롭게 혼자 서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홍콩은 수비 위주로 나가다가 앞쪽에 있는 차오펑페이에게 역습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전술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카드 하나 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홍콩에게서 전방에 있는 원투백에 패스가 네. 연결된다는 걸 기대하기 쉽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선수들이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워낙 사전에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자철이 오른쪽으로 길게 봤습니다. 오범석, 조영형.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이동국. 숨을 가쁘게 벌하시는 이동국이죠. 우측에서 한번 좌측에서 한번 오히려 좀 크게 돌아나가라는 그런 작전 지시를 보내는 허정모 감독입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감독과 선수 간에 이렇게 사인이 있을 때 어떤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팬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팬들이 가장 궁금하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런 감독과 선수 간 내면의 움직임. 네. 그것이 이제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장 관심 있어합니다. 허정무 감독은 이동국 선수의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5천원 만에 홍콩 공격. 라인 밖으로 벗어났고요. 홍콩이 계속 공격 이어갑니다. 위력을 지금까지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0분 경기에 수비는 단 한 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방심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자, 중앙 연결 끊겼고요. 홍콩 머리로 걷어냅니다. 이정수, 구자철, 오범석 야갔어요. 옷을 다시 주고 받습니다. 돌려놓아서 네. 예상대로 에워싸는 상대편 공격수를 제쳐봅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조영형이 깊숙이 중앙까지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근데 매 대회를 보면서 조영형 선수에 대한 이제 중앙 수비의 조율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한두 번씩은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원해야겠죠. 그렇죠. 조영형 선수가 좀 더 파워를 키워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쉽게 소화해낼 수 있는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우리는 지금 최종 수비 라인이 거의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와 있네요. 네, 상대가 그만큼 내려섰다는 것이 아마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자, 경기장을 지금 절반만 쓰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오밀조밀한 수비 사이를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잘 찔러줬고요. 아, 여기서 이승열인데요. 허정무 감독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죠. 지금도 허정무 감독이 이제 벤치에서 그 들어가는 장면들을 잘 넣어줬다는 그런 패스 사인을 들어가는데 네. 저렇게 이제 수비를 두고 종쪽으로 한 선수가 파주면 그 틈을 넣어주는 것이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비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청용을 왜 박지성보다 최근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받게끔 하느냐 네. 지금 저런 움직임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조, 오장은 돌려놔야죠. 네. 조영형이 받았으면서 계속 공격을 한번 풀어가 봅니다. 홍콩 선수들 몸이 많이 무거운데요. 오히려 한국의 선취 득점이 상대의 몸을 역시 한국은 강하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듯이 몸이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박주호. 경기가 3경기밖에 안 치러지기 때문에요. 네. 가능한 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 때
많은 골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도 우리가 다득점으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번 실점이 우리가 좀 더 줄이고 네. 오히려 득점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남아공 본선에서 우리가 수비의 조직력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좀 깊이 느낀다면 네. 실점은 야간 최소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홍콩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골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박주호, 이정수, 어느 쪽 조영형?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받았다 움직임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골 빼서 내는 과정에서 파울. 자, 코킴펑 선수가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는 코킴펑에게 기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워낙에 이제 오범석이라든가 김보경 선수의 우측 활발한 움직임이 코킴펑의 능력을 줄여주네요. 김판곤 감독이죠. 김판곤 감독이 표정이 약간 좀 굳어있는데요. 뭔가 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선수들을 아주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리더십 있게 끌고 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김판곤 감독이 이번 대회 출전하면서 이제 승점 5점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대회 참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우스차이나 팀 중심으로 선수들을 모았기 때문에 조직력만큼은 좀 자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전반전 초반에 김정우 선수의 선취골로 한 골 뒤지고 있는 홍콩입니다. 앞쪽 길게 이동국 쪽 이동국 가슴으로 떨궈주고 구자철이 받습니다. 도로로키 뒤쪽에서 제라드. 제라드의 수비 반칙이죠. 지금 피스를 올리자 홍콩 선수들 손을 들어서 이제 확인해 봅니다만은 오히려 김보경 선수가 잡을 때 오장은 선수가 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제라드가 왼손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왼쪽에서도 활약이 좋았는데 오른쪽에서 김보경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패싱 플레이 연습도 많이 했고 세트피스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경 선수는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것 일본에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이타로 팀을 옮겼죠? 황보관 감독이 팀을 맡고 있는 네. 팀이죠. 야, 김보경이 준비합니다.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수비수들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경 왼발로 깊숙이 감아 올렸습니다. 그대로 슛골! 구심이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구자철이죠? 자 지금 업세트 넷 썼고 구자철은 사이드가 무너졌거든요. 네. 아 저희가 여기서 보기에도 저 정도로 굉장히 깊이 넣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질 정도였었는데요. 네. 오히려 구다철 빠른 타이밍으로 그것을 역동적으로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패스하는 시점에 뒤에 있었네요. 네. 자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면서 뒤에서 들어간 구다철을 우리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자 옵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홍콩 수비수들은 옵사이드 날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만은 네. 구다철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패스가 진행된 이후에 움직임을 찾아 들어가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구자철의 두 번째 골로 2-0 앞서가는 대한민국. 9분 때에 그 다음에 23분 때에 두 골은 적절한 시간대에 한 골씩 터져주고 있네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김보경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도 좋은 저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수와 일자 이렇게 서있던 선수들이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움직임 세트피스의 완성 넘었어요. 합니다. 네, 두 번째 골 구자철 좋아요. 지난 AFC 예선에서 이제 일본이 홍콩과 두 차례 맞붙은 경기가 있었는데요. 4-0, 6-0 모두 큰 점수로 홍콩을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승현 선수가 계속 저렇게 포드에서 추구를 해주죠. 사실은 허정무 감독이 이동국 선수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 이승현처럼 많은 움직임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윤재가 옆쪽으로 길게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김정우 넓게 봐야죠. 네. 반대쪽 박주호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골 점유율 69%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네요. 뭐 69% 70% 뭐 7-3 경기죠? 네. 스코어가 두 골 정도 났다는 것 한 골 정도는 더 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이 아직 꽤 남아있기 때문에요. 더 많은 골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 수비 두 명이 마크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볼 잘 끊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오장은 역대전적을 보더라도 21승 5무 4패 60년대 초반에 그 4패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홍콩에게는 그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일단 5-60년대는 홍콩이 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많이 좀 약해진 모습이죠. 네. 하지만 김판곤 감독 이후에 홍콩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동작이 컸어요. 네. 아 경고가 나오는군요. 아, 경고가 나옵니다. 조영영 선수에게 경고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위치에서 이제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이번 대회에서 조영경 선수가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작이 조금 컸어요. 근데 저런 동작들이 발끝이 풀리프레이라 그래서 얼마 톡 건드려낼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좀 더 필요합니다. 박조와 오장은이 벽을 쌓고 있고요. 리하이창이 준비합니다. 역시 차오펑페이를 이정우 선수가 맡고 있죠. 아 저렇게 뒤쪽으로 나와서 지금 업셋 트랩을 쓰는 상황인데 자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리하이창 문장을 올려봐야 그대로 벗어납니다. 직접 슈팅을 노려봤는데요. 지금 이정수라든가 조영 선수가 오히려 사람이 자꾸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나와서 업셋 트랩을 쓰면서 킥을 하는 순간에 사람 쪽으로 좀 접근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5천원 만에 공격을 시도해봤던 홍콩. 박조. 자 우리 오늘 수비는 포백 수비들은 상당히 여유롭게 우리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네요. 우선 득점이 이제 그것을 가능케 했고요. 그러나 저게 돌리면서도 시종일관 최전방을 보면서 패싱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지금 스토링을 하는 의미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패싱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움직임을 계속 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이번에 길게 연결했어요. 이동욱 쪽인데요. 자 이동욱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네요. 자 여기서 골대 맞는 이동욱. 그것을 또 김보경 선수가 들어가면서 주워먹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이동욱 선수입니다. 자 지금 돌아 들어가면서 저 패스 움직임을 봤거든요. 동일선상에서 움직였거든요. 아주 잘 빠져나갔는데요. 자 왼발로 그렇죠. 때렸는데 골대를 맞고 맙니다. 들어가 줬었어야 되는데 골대마저도 이동국의 마음을 읽어내지는 못하네요. 아 아쉬워하는 이동국 선수. 참 A매치에서 4년여 동안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아, 이승열 얼굴을 부딪혔네요. 이번 대회에 오면서 이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동국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라드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 카메룬에서 이제 홍콩으로 귀화한 제라드 팀의 주축 수비죠. 이동국 선수 그동안 20골이라는 득점왕으로서의 높은 득점력 그것이 A매치에서는 잘 터져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동국 머리 맞췄고요. 박스 그 정면 골 빼내는 홍콩입니다. 끊어야죠. 퍼킴퐁인데요. 김보경 터뜨리지 않고 뒤쪽으로 주고받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오장은 자 제라드가 걷어냅니다. 살려주면 안 돼요. 여기서 아 이제는 그렇죠. 상대편의 이제 우리의 왼쪽 사이드로 보라 갑니다. 박조가 끊어냈고요. 이동국 박조 돌아 들어갑니다. 네. 맞고 터치아웃. 잡을 것과 칠 것에 구분이 확실히 되는 박조입니다. 자, 박조가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연결. 건너가죠. 이승열 쪽을 보고 툭 찔러줬는데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드로잉. 이게 저렇게 이승열 쪽으로 넘어가는 볼은 헤딩을 해봐야 주변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박조가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드로잉입니다. 붉은 땀을 흘리고 있는 오장은 선수입니다. 오장은 선수의 네. 지금 전반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하죠. 네. 그 다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주장을 맡고 있다가 대표팀으로 합류한 오장은 선수 오늘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오장은 선수 상대를 묶는 족쇄맨으로도 활약하죠. 자 문전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헤딩! 더 막아냅니다. 이승열 지금 김보경의 모습입니다. 아
지금 그 코너킥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느리그립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네 강하게 한번 박아봤습니다만은 김보경 왼쪽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보경 아닙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오른쪽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김보경인데요. 허정모 감독은 오늘 김보경과 왼쪽에 오장은 선수를 때로는 위치까지도 네. 맞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반칙 다시 한번 프리킥 얻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김보경 선수죠. 플레이가 좋으니까 키커도 전담 키커가 되죠. 염기훈의 바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김보경이 됐습니다. 자, 좀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김보경 다시 한번 문제를 올려줬습니다. 다시 헤딩 뒤쪽에서 헤딩 골! 네. 이동구 골! 이동구! 네, 이렇게 되면 모든 선수가 이동국에게 뛰어가서 한 번씩 축하를 해주는군요. 자, 이동국이 이 골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네. 자, 이 장면은 정혜성 코치가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줄 정도로 참 오랜 시간 이동국의 컨디션을 올리는 사실 어느 경기보다도 이게 좋았어요. 여기서 네. 이동국 선수의 위치도 좋았지만 그렇습니다. 나가려는 네. 공을 어시스트한 김정우의 헤딩. 김정우의 헤딩 패스도 정말 절묘했습니다. 네. 말라가에서의 어시스트와 유사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팀의 전형적인 세트피스가 되는군요. 자 세트피스로 두 골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전반전에만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박주호 받아주고요. 뒤쪽에 이정수. 자 이제 전반전에만 세 골을 기록한 대한민국 오늘 몇 골 정도 터질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다섯 골 정도는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내겠는데요. 자 지난 2009년도에 일본이 이제 홍콩을 상대로 6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오늘 한 6골 정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홍콩에게는 좀 미안하네요. 그렇죠. 두 차례 경기를 치러서 4대 0, 6대 1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일본과 홍콩의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 차이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홍콩 선수들도 좀 열심히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범석이 반대편으로 전개하죠. 자 이제는 홍콩 선수들이 조금 조금씩 앞으로 더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지금같이 이렇게 돌파가 되는 상황들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뒷공간이죠. 자 오장은이 들어가는데요. 문제 주셨고요. 아, 여기서 발을 갖다 대지 못합니다. 그 전에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장은 부지런히 뛰는 모습입니다. 부심도 숨을 헐떡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 부지런하게 뒷공간 이미 자 여기서 패스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네요. 1m 정도 앞으로 수비들이 전진하니까 오히려 뒷공간을 노리는 오장은 움직임 상대 수비들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박조와 오장은의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길게 나오고요. 자, 제라드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는데요. 먼저 사용합니다. 자 제라드 경고가 나올 것 같죠. 제라드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카메룬에서 귀화하면서 홍콩의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 제라드인데요. 아 오늘 상당히 좀 경기가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요. 때로는 공격에 가담해서 골도 많이 넣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제라드. 이승열에게 오늘 여러 번 당하고 있습니다. 제라드와 리처가 이제 중앙 센터백을 맡고 있는데 뭔가 좀 오늘 뜻대로 안 풀리는 제라드입니다. 자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그런 독특성 멘트가 들어오죠. 자 앞쪽으로 길게 헤딩으로 끌어내는 홍콩. 다시 한번 파울. 오히려 홍콩 선수들이 저렇게 두탁한 몸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네.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만든다는 움직임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선수들의 기량은 향상될 것이고 우리의 또 다른 선수들도 실험해볼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라가 봤습니다만 벗어났고요. 리치호의 드로잉 공격. 리치호가 전방으로 깊숙이 차오팽페이를 바라봅니다. 조용형이 먼저 머리를 갖다 대고 높이 뜹니다.
지금 거의 홍콩 진영에서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끊는 상황도 이제 상대가 돌아서지 못하게 김종우가 이제 끊는 주 역할을 했죠. 골도 놓고 수비에 맥도 끌어주는 김종우입니다. 김종우 선수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 더욱더 기량이 아주 차분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군기가 바짝 들었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읽어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가 자주 나옵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이승열 쪽을 봤습니다. 이승열 때려야죠. 그렇죠. 주고받으면 주인공과 잘 돌아냈습니다. 때려야죠. 지체골! 이승열! 네. 이승열의 A매치 데뷔골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골을 넣죠. 이런 부분들을 허정모 감독이 우리 포드들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구자철 선수와 지금 악수를 했는데요. 이승열, 네. 구자철, 김보경. 피파 20세 이상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주역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넣고 이 우장은 자, 빈공간 돌아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때렸던 것이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승열 선수의 기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포드 경쟁이 더욱더 다양해지면서 우리 진의 능력들을 훨씬 더 두텁게 만드는 좋은 계기입니다. 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주 큰 활약을 펼쳤던 이승열 선수. 지난 2010 전지훈련 잠비아전에서 이제 A매치 데뷔를 기록했고요. 네. 오늘 A매치 데뷔 3경기 만에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열 선수 그동안 이제 감각을 인정받았었는데 사실 조금 약체를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자신감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예, 허정모 감독이 이런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저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겁니다. 자, 홍콩이 오랜만에 공격을 합니다. 센터스쿨 부근인데요. 자, 가운데 쪽에서 막아내야죠.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조용형 좋습니다. 조용형 쉽게 연결하고요. 오른쪽으로 슬쩍 빼주면서 흐트러줍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역습. 자, 중앙으로 빠르게 전개하죠. 그렇죠. 자, 그대로 중을 슛 벗어납니다. 우장은 물론 슈팅 거리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승열이 안으로 팠기 때문에 좀 더 수비수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 아, 옥가다 감독이 지금 경기장에 왔군요. 자,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 4강에 대한 그 발언 이후에 네. 거기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옥가다 감독 마음이 좀 무겁거든요.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초에 옥가다 감독은 4강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이 경기력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오늘 경기를 보고 있어요. 어제 중국과의 이제 0-0 상황 그러나 또 그 이전에 네. 사실 두 경기를 통해서 무득점 이런 경기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으로 많이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 이후에 이제 남은 홍콩전을 크게 이기고 마지막 한국 경기에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우리가 벌써 전반전에만 4골을 넣고 상당히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카다 감독의 표정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은 오카다 감독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자, 전반전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우, 구자철, 이동국, 이승열의 연속골로 전반전에만 4-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허정무 감독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있겠죠. 김판구 감독의 눈빛은 다소 좀 어두운 느낌도 읽어낼 수가 있고요. 네. 자, 자 오른쪽 돌파 좋습니다. 벗어났고요. 다시 한번 드로잉 공격. 최근에 김보경 선수가 상당히 물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이곳에 오기 전에 목포 훈련에서는 이제 해트트릭을 또 기록했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사실 이브 리그 오토 혹스의 미토 이제 혹스에 있을 때는 네. 김보경 선수가 20세 청소년 대회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몸값이 쭉 올라가면서 5위따로 옮겨갔거든요. 그렇군요. 잡으려고 하더라도 몸값이 올라가서 못 잡았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갈수록 김보경 선수의 몸값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주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단초 역할을 이청용,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참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좌우 측면 또 공격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건조한데 이정수 선수 잠깐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죠? 저것이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실수가 됩니다.
본선에서는 저런 장면 나오면 포드들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좀 줄여줘야겠습니다. 중앙에서 김정우. 아, 여기서 미끄러져 넘어지는데요. 반칙이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 풀어갑니다. 대한민국 문전으로 툭 찍어줬습니다. 빈 공간인데요. 가까스로 네. 걷어내면서 대한민국의 커너킥. 홍콩 선수들이 지금 많은 실점 이후에 발걸음이 느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수들이 좌우에서 상당히 선수들에게 잘라주네요. 지금 그런 동작들은 지금 우측에서 이제 김보경이라든가 이승열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좌우 날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좌우 날개 선수들이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리치오, 제라드, 모웡치노, 응와이치오 이런 헝콩의 수비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구자철의 코너킥입니다. 자, 선수들이 계속 돌아주고 있는데요. 문전을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아주고 있는데요. 아, 우리 선수 머리 못 맞고 이번에는 홍콩의 드로잉. 세밀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기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나 세밀한 것을 못하면 큰 경기 대신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상대를 통해서 밀집된 걸 헤쳐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완성시켜봐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밀집된 수비 뚫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격 전개하는 홍콩.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두세 명씩 에워싸면서 공을 빼내고 있거든요. 아, 이런 투지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끌어냈고요. 머리까지 연결. 이동국 선수에게 아주 강하게 응화치우 선수가 뒤에서 미는 동작이 나왔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최종 엔트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홍콩은 지금 리그 중이죠. 네. 6월에 리그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워낙에 우리 선취 득점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네. 홍콩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이번엔 오른쪽 좁은 공간인데요. 두 명 사이로 빗뒷 공간 잘 열어줍니다. 김보경 낮게 제라드의 헤딩. 뒤쪽에서 구자철이 다시 봤습니다. 넘어졌고요. 또 반칙이죠. 네. 자, 이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허킴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일 과제입니다. 구자철 선수. 자, 이번에도 김보경이 준비하죠. 전반전 세트피스에서만 두 골을 뽑아냈던 대한민국. 다시 한번 김보경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문전 올려줬는데요. 낮게 네. 끌어냈고요. 뒤에서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았네요. 오범석이 받아준다는 것이 터치아웃. 김보경 선수가 킥한 것이 이제 짧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한 1분여 남아있는데요. 네 골을 뽑아내면서 아주 전반전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고종수 선수가 그랬고 이동국 선수가 그랬고 지난 프랑스 월드컵을 통하면서 오히려 그 선수들이 루키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짧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발굴이 되면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좋은 장면들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큰 중심 선수가 또 돼주기를 네.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을 필두로 해서 이제 유럽파에 나가 있는 박주영이 출격돼서 물이 올랐고요. 구자철이라든가 그 후배들이 그런 것을 아주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범석이 네. 올라와서 받아줬고요. 뒤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열어줘. 헤딩으로 떨궈줘야죠. 중앙인데요. 아, 이번에 제라드가 가까스로 건너냅니다. 여기 반대편에 박조가 손들었죠. 지금은 그 박조를 보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지만 제라드가 먼저 달려나가면서 걷어냈습니다. 오장은이 오히려 안쪽으로 파면서 이승열과 위치를 바꿔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네요. 오장은 선수 일본에서도 도쿄FC 2군에서도 있었던 오장은은 이곳이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 반칙이죠. 자, 아무래도 홍콩 선수들이 몸을 많이 쓰는데요. 추가 시간은 2분 주어집니다. 밀집되고 복잡하면 선수들이 강한 것보다는 유연하게 힘 조절을 해줘야 네. 오히려 상대가 제쳐집니다.
자, 김보경 선수는 지금 위치를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세트피스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으로 하는 겁니다.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래 지점에서 카마 올려주겠죠. 문전으로 카마 올려줍니다. 헤딩! 아, 골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아, 이정수가 가세해서 저런 앞쪽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전 종료 직전까지 가슴을 계속 쓸어내리고 있는 홍콩. 옵사이드 아닙니다. 오른쪽 좁은 공간 김보경 움직임 좋습니다. 자, 문전 빈 공간 뒤쪽으로 길게 벗어납니다. 반대쪽 박조가 받아주고요. 경기는 곧 연습이고요. 실전에서 이러한 세트피스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최적의 훈련입니다. 아, 오장은 움직임 좋아요. 반대, 아, 반대쪽 공간을 아주 넓게 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장은? 오장은 주고받고, 아, 여기서 중간 차단. 오장은 맞고 터치아웃. 재차 카바링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전반전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이동국, 이승열 한 골씩. 포드가 오늘 한 골씩을 그동안 넣어주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오히려 측면이나 수비에서 많이 골을 넣어줬었는데, 네, 공격수들의 골은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이 골을 나눠서. 자, 이번에 좀 길었죠. 제라드가 높게 걷어냅니다. 압박해야죠. 뒤쪽에서 몸싸움. 네. 터치아웃이죠. 계속 주심에 대한 항변이 나오는데요. 왼쪽에서 박조의 드로잉 공격. 승열에게 주고 뒤쪽에 구자철이 받아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넓게 여기서 전반전이 주심의 끝나네요. 전반전 경기 끝납니다. 김정우, 구자철, 이동국, 이승열의 연속골로 4-0으로 전반전을 마친 대한민국. 잠시 후에 네, 다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에 이 경기를 함께 보고 계시는 많은 축구팬 여러분, 아, 전반전에 오랜만에 우리 선수들의 멋진 골을 보면서, 아, 전반전 상당히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아직 선수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전 경기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우리 젊은 선수들이 좀 투입됐고, 네, 한 가지 좀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경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활약을 그만큼 왼쪽처럼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오장훈 선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그것이 조화가 잘 될까? 이제 이런 걱정.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는 상대가 이제 물론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수비에 집중했다, 역습을 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네. 쉽게 골이 안 터지면 짓하면 심리적으로 말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이 기후로 끝났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을 좀 수비진을 뚫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전반전에 네 골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4-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고 지금 이제 다시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수들의 참 그 어린 연령대 선수들에게 항상 박수를 보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상당히 예리해요. 네. 그것이 이제 과거 축구는 힘 위주라면 현대 축구는 그런 기 위주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린 선수들이지만 일찍이 축구를 접하고 프로에서 입문했던 과정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그 접연 수준을 높였던 것처럼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우리 선수들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마치 놀이하듯이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노병준이 준비하네요. 노병준 선수가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병준이 들어오게 되면은 김보경 선수를 바꿔줄까요? 오장훈 선수를 바꿔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김보경 선수의 오른쪽 자리가, 네, 사실은 노병준이거든요. 조커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허정무 감독. 그렇다면 조커로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프리킥 키커로 나섰던 김보경 선수, 노병준 선수를 좀 교체해서 시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장훈 선수를, 네, 바꿔주는군요. 오장훈 선수를 바꿔주는군요. 그렇다면 김보경은 왼쪽에다 놓고 오장은 이 정도면 점검을 했다라는 상황. 네. 오른쪽에 노병준, 왼쪽에 김보경을 놓으면서 원래의 위치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 전반전에 오른쪽 김보경 선수의 시험 점수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로만 봐서는 김보경, 저는 90점대 이상 A+를 주고 싶습니다. 아, 김보경 선수 왼쪽에서도 오늘 후반전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우리 선수들 다 같이 모여서
전위를 또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상대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상대도 쉽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 강한 상대도 그만큼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겁니다. 네,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홍콩 선수들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대한민국, 오른쪽에 홍콩이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승열과 이동국, 오늘 최전방 공격을 맡고 있는데 각각 한 골씩 기록하면서 공격수다운 면모를 오늘 전반전에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국 선수 조금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허심을 잡으려면 더 많은 골을 몰아치기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자, 상대가 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선에서 만난 상대는 정말 강팀이거든요. 그럼요. 강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모습을 이동국 선수가 오늘 조금 더 보여주기를 많은 축구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허정무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이동국 선수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발동을 계기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네. 자, 좁은 지역에서 교체 들어간 노병준. 그렇죠. 가운데로 밀어줬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패스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이동국 받아줍니다. 이동국 수비를 몰아놓고 줍니다. 찔러줍니다. 원하시던 막아냅니다. 구자철. 구자철. 이런 건 넣어줘야죠. 이동국 선수에게 지금 같은 패스는 기가 막히게 들어간 패스입니다. 자, 기다리다가 돌아 들어가는 구자철을 보고 툭 찔러줬거든요. 보고. 자, 여기서 왼발. 아, 여기서 막아내네요.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표정인데요. 네. 자, 하지만 커너킥입니다. 후반전 첫 번째 커너킥. 문전으로 가마 들어갑니다. 딩. 노병준의 머리를 맞았죠? 벗어납니다. 이번엔 홍콩의 골킥. 들어가자마자 짧은 니어포스트를 잘라갔던 노병준. 이것은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노병준이 뛰면서 트로피를 들려 올렸던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노병준 선수가 작년에 AFC 챔피언스리그 포항 선수로 나와서 이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또 높인 노병준 아니겠습니까? 네. 우승의 트로피를 올렸던 이 자리에서 노병준 선수 포항맨으로서 한번 또 골을 연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태극전사로서 이번 대회 우승컵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길게 이동국 머리, 이동국이 슬쩍 빼줍니다. 제라드가 앞쪽으로 길게 위쪽에서 헤딩, 우리가 먼저 끌어냈고요. 그 전에 살짝 밀었다는 주심의 사인입니다. 아테르지 일본 주심. 구자철 선수가 들어가면서 김정우의 역할이 다소 좀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같은 이제 몸싸움에서 김정우가 또 해주지 못하는 공중볼, 네, 구자철이 좀 해주면서 두 선수의 감각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눈치들이 빨라요. 김주현이 들어오면 패싱에 날카로워지는 면은 있으나, 네, 또 이제 저런 커버플레이 형태는 두 선수가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 허정무 감독이 그것을 읽어보기 위해 두 선수를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콩의 공격입니다. 아크서클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뒤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에어사죠. 뒤쪽에 제라드. 가운데 쪽으로, 아, 김정우가 잘라내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길게 연결. 툭 찍어주고요. 리치오가 오버래핑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박주호 선수 은근히 등을 지면서 상대 스피드를 죽여봅니다. 반칙을 유도해내는, 네, 참 플레이가 영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구지능 기수는, 네, 150을 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아주 꾀가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에 기성용, 이청용과 함께 청소년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인데 살짝 그동안에 그 두 선수만큼 빛을 보지 못하다가 역시 낭중지출하고, 네, 재능 있는 선수는 드러나기 마련이네요. 그렇죠. 언젠가 삐져나오죠. 네. 그만큼 그 재능을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하면서 국내에는 크다지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만, 네, 연령대를 거치면서 점점 그 기능이 자라나는 선수가 지금 박주호입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서 코칭 스태프들로부터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주호입니다. 훈련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대표단에서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간에 훈련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코칭 스태프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주문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자, 좁은 공간에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좋고요. 네, 안으로 가고 문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이동국 쪽인데요. 그대로 골킥. 자, 이동국 선수가 전방에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승열과 이동국 선수 지금 움직임 조금만 짧은 걸 자죠.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짧은 거리를 자주 움직이다가 그 리듬이 살면 쭉쭉 빠져주면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외통수 찬스만을 움직임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보경입니다. 안쪽으로 슬쩍 밀어준다는 것이 수비에게 걸렸고요. 리치오가 오른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길게 처펑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맞고 터치아웃. 이렇게 저희가 지금 3대 7 정도 게임의 우수성을 갖고 좀 리드할 때에는, 네, 골을 넣기가 사실은 쉽거든요. 만들어서 넣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승열 선수처럼 2대1을 하기 전에 한 명을 제치고 2대1까지 하고 자신을 마무리하는 이제 이런 다단계식 성공률을 높이는 게 선수들한테는 바람직하죠. 공격수가 자기의 골을 스스로 만들어낼, 그렇습니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대표팀 공격수에게는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제 우리 선수가 잡으면 두려워할 정도로, 네, 그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메시나 테베즈 같은 선수는 잡으면 일단은 겁나거든요. 무섭죠. 그렇죠. 원천적으로 미드필드에서 볼이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은 이제 상대편 비유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헤딩으로 떨궈졌고요. 자, 왼발! 막힙니다. 굴절이 오히려 득점의 확률을 높일 뻔했습니다. 이승열의 왼발 슈팅. 오늘 A매치 데뷔골을 터트린 이승열입니다. 높게 뜬 볼. 자, 먼저 헤딩으로 따내는 김정우. 다시 한번 헤딩. 자, 좁은 공간에서 우리 선수들이 볼을 잘 뺏기지 않으니까, 네, 중원에서부터 아주 패스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계속 서서 우리 선수들을 독려했던 허종무 감독이, 네,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홍콩에 대한 약간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을 해소는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독님도 좀 여유를 찾은 거죠. 자, 왼쪽으로 지금 오프사이드 트랩 아니고요. 안되도록 열어준다는 것이 제라드. 그리고 골키퍼 장춘휘. 이동국 선수는 반대편에 노병주 선수를 겨냥했던 칩킥으로 연결했었습니다만 수비 몸에 걸렸습니다. 자, 헤딩으로 뒤로 백헤딩. 릉춘퐁입니다. 제라드 옆쪽으로 슬쩍 리치오. 장춘휘. 우리의 밀집된 수비수를 또 중원 미드필더진을 잘 뚫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네, 지금까지는 이젠 후반전 들어서 우리도 이제 밀집해서 압박하는 것이, 네, 더욱더 빨라지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봅니다. 홍콩. 자, 반대쪽으로 열어주는데요. 그렇죠. 자, 잘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나갈까요? 그렇죠. 자, 끊어주고 돌아서면서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자, 노병준은 나가고요. 네. 좋습니다. 노병준 탄력 살리고 이승열 안쪽으로 파나요? 자, 이승열 들어오는데요. 아, 여기서 제라드가 걷어내네요. 자, 선수들이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패스하고 움직여주는 이런 움직임 상당히 보기 좋은데요. 노병준이 빠진 자리 이동국 선수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태클로 잘 끊어냈습니다. 김정우. 오히려 이동국 선수가 가운데서 기회를 잡고 만들려고 한다면, 네, 지금처럼 오히려 내려왔다 파고드는 동작이 있어야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그 뒷공간을 미드필더에서 또 골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자, 김정우가 오른쪽 오범석. 오범석이 중앙으로 높게 연결해줬습니다. 이승열 머리 쪽 뒤쪽에 이동국 받아줍니다. 그렇죠. 세 명 사이로 해봐야죠. 해야죠. 아, 여기서 걷어내는 홍콩 응마이치우. 앞쪽으로 길게 처펑페이를 바라봅니다만은 조영경이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뒤쪽에 제라드. 이제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문유청. 아, 여기서 오범석과의 경합인데요. 1대1 싸움이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뭐 그렇게 강하게 두세 명이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진영 왼쪽에서
홍콩의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응와이치우인데요. 황저우 그린 타운에 쓰고 있는 응와이치우. 제라드를 이동국 선수가 막으러 들어갔죠. 자, 왼발 올려줍니다. 문정. 자, 이종수 나오면서 전개하고. 자, 역시 백 기회입니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박주호 안 들어갔어요. 네. 보기는 잘 봤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네요. 이승열이 우측으로 파고드는 것을 박주호가 이제 왼발로 길게 킥을 놓는다는 것이 각도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듬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승열 선수가 좋은 움직임이었던 것이 사실 네. 박주호가 지금 패스줬던 곳을 먼저 앞으로 파는 척하다가 수비는 몰아넣고 뒤쪽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머리의 수는 이승열이 지금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조영형, 오범석, 이윤재 골키퍼가 오랜만에 공을 잡아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정수, 유자철, 박주호죠. 아, 박주호 선수 볼 안 뺏겨요. 네. 워낙에 중심이 잘 잡히는 선수고요. 자, 반대쪽 잘 봤습니다. 오범석이 잘 올라왔고요. 자, 두 명 사이로 이승열이 받아주고. 아, 지금 발톱으로 약간 찍혔나요? 일어납니다. 그렇죠. 에어 쏴줘야죠. 자,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공 살려냅니다. 이승열이 뒤쪽으로 한번 쑥 하게 내려왔네요. 이제 오범석이 내려와 주질 못하기 때문에 네. 이승열이 그걸 커버해주러 위치까지 내려와 줍니다. 자, 지금 전방에 노병준과 이동국 선수가 약간 투톱의 형태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술적으로 오히려 이제 이승열이 내려오니까 노병준이 네. 그 자리도 파고들죠. 그렇군요. 저런 이제 로테이션 플레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플레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런 플레이는 자주 나올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홍콩이 선수를 교체합니다. 25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이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미드필더를 교체해주고 만테이탁을 빼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드필드에서 좀 더 강한 압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런 교체가 지금 이승열 선수라든가 노병준의 변화에 따른 미드필드에 좀 더 강화합니다. 네. 바이호 선수도 사우스 차이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선수들은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사우스 차이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네. 그 사우스 차이나를 김판곤 감독이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3연패를 했고요. 아직도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그가 진행 중인 사우스 차이나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팀 선수들이 밀었네요. 주축이 된 홍콩 선수입니다.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자, 중앙에서 꾸물쭈물하면서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노병준 문전으로 휘어져 들어가는데요. 장춘우의 골키퍼. 자, 뒤쪽에서 이번엔 중앙에서 오범석이 받아줍니다.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문전 깊숙한 곳 찬스. 이동국! 아! 지금은 벗어납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어요. 반대로 넘길까? 직접 헤딩을 할까? 네. 사실은 정답은 반대편에 이승열을 봤었어야 되는데 살짝 갈등했어요. 각도상 욕심이 생겼어요.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볼키퍼 키 넘겨서 준다는 사실 힘이 들어가는 위로 올린다는 헤딩이었다는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승열을 살짝 봤는데 네. 공이 왔는데 헤딩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약간 좀 어긋났네요.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뒷부분을 지금 약간 치면서 골키퍼 키를 넘겨서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휘게끔 하는 그런 구상을 했던 겁니다. 자,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만은 기회는 또 있습니다. 계속 우리 선수들의 발뒤꿈치를 차고 다니는 홍콩 선수들입니다. 오른쪽 노병준이 다시 오범석, 조용형, 이정수, 박주호죠. 김보경 주고. 김보경이 다시 박주호를 네. 바라봤는데요. 뛰어들어가면서 발에 먼저 걸렸어요.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었어요. 자,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하나를 만들어내네요. 중심이 낮다는 말씀 드렸죠. 네. 저런 몸싸움에 중심이 낮으면 저는 유리한 위치를 택하게 됩니다.
자,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볼이었는데 김판곤 감독 역시 그 전력의 차이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죠. 참 열심히 했었고 부산 아이파크의 감독 대회까지 했었던 김판곤 감독입니다. 자, 구자철 선수의 세트피스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번엔 낮게 쳐서 슛 막아냅니다. 왼발이 좀 더 강하게 때렸으면 어땠을까요? 없었어요 이동구. 다시 한번 문전 제라드 걷어냈고 홍콩이 치고 답니다. 허킴펑 허킴펑 앞쪽으로 슬쩍 밀어줬습니다. 자, 허킴펑 돌아 들어가는데요. 스피드 가져온 허킴펑 반대편 각도 봐야 돼요.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딩으로 잘 끌어냅니다. 조영영이 걷어냅니다. 왼쪽 스피드 좋거든요. 아, 자, 홍콩이 공격에 힘을 실어보는데요. 자, 한번 수비 조율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코킴펑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문전 하지만 먼저 걷어냅니다. 김보경 선수의 움직임이 전반보다는 조금 눈에 띄지 않고 있죠? 체력적인 부담 면에서는 이 시간쯤 되면 어떻습니까? 김보경 선수 전반에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나 아직 이제 후반에 좀 쉬었다 나왔던 이런 시간대를 본다면 아직 뭐 그렇게 체력이 고갈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왼쪽. 아, 이번에는 사인 맞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잉입니다. 자, 왼쪽에서 이 코킴펑 선수가 스피드도 좋고 크로스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아, 이번엔 구자철 선수가 깊숙이 네. 들어와서 헤딩으로 걷어내네요. 때로는 김정호, 때로는 구자철이 내려오면서 더블 브란치 역할도 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응와이치우가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허킴펑 쪽 깁니다. 허킴펑 선수도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어요. 맞다가 치신다는 말이 있죠. 우리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계속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곽태희 선수도 이제 허정무 감독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시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왼쪽. 자, 반대쪽으로 열어줍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홍콩. 다시 한번 네. 대한민국의 드로잉. 역시 이제 곽태희를 준비시키는군요. 많은 골을 넣기 때문에 곽태희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그동안 공백기가 부상으로 있었는데요. 네. 자, 오범석과 곽태희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을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이제 곽태희와 조영영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3백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정수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뛰겠군요. 네. 자, 앞쪽으로 또 반칙이죠. 네. 퍼펙트 라인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정수만을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정수 선수도 이제 좌우 중앙 뭐 상당히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수네요. 네. 이동국에게 이제 강하게 태클 거는 장면. 자,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정수 곽태희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세트 피스는 지난번 곽태희 선수가 부상당하기 직전에 우리 팀의 가장 큰 중추였었어요. 자, 곽태희가 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이정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185 신장에 좋은 두 수비수. 자, 김보경이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세트피스가 나올지 문제를 올려줬습니다. 아야, 머리 맞지 못하고 먼저 나오는 장춘우이. 굉장히 날카롭고 깊네요. 그동안 곽태희 선수는 골 잘 넣는 공 수비수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던 선수 아닙니까? 근데 그 표현을 들은 곽태희 선수는 정작 손사래를 치면서 네. 골 넣는 것보다는 수비를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선수입니다. 네. 수비는 수비가 우선이죠. 박태희 선수의 멋진 또 수비 부활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부상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오히려 허정무 감독은 중국전에 곽태희를 투입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쉽게 곽태희를 투입시킬 수 있었던 것도 스코어가 이제 네 골이라도 났든 네 골 이상이 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곽태희를 조기에 투입해서 몸 좀 풀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곽태희 선수의 중앙 수비 움직임 후반전에 또 계속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핸드볼 파울이 됐죠. 구자철 선수 팔을 쫙 들어 보이면서 네. 어필합니다. 찬와이호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벌써 홍콩 선수는 두 명이 경고를 받았고요. 치고 나오고 있는 홍콩. 반대쪽 깊숙한 곳으로 연결을 해봅니다만은 먼저 박조가 그 위치를 점령합니다. 가자. 가봐. 가봐. 아. 라인 밖으로 네. 라인 따라서 길게 걷어냅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패스 플레이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차분해요. 그러나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 득점이 생겨주지 못한 차오펑페이인데요. 차오펑페이 뒤쪽으로 연결해줬고 자 가운데서 볼 끌어냈습니다. 앞쪽 반대편 깊숙한 곳. 하지만 홍콩 넘겨주면 아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머리싸움을 못해주는군요. 이동구 자 끌고 나옵니다. 홍콩 자 후반전에는 우리가 역시 계속 64% 계속 압도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어요. 전반전보다는 조금 홍콩이 집중력을 높여보죠. 네. 후반전 힘을 내보고 있는 홍콩. 제라드 주고받으면서 다시 제라드가 이번엔 가운데로 열어줍니다. 슬쩍 왼쪽 허킨퐁 쪽 저런 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줘야 자, 돼요. 리아 이창이 반대쪽으로 열어줬고요. 자, 때리지 못하게 막아야죠. 살짝 풀어주고요. 왼발 네. 잘 걷어냈습니다. 조영영 저렇게 이제 몸을 던져주는 각도 그 전에 사실은 박조가 왼쪽이면 왼쪽을 계속 쳤었어야 돼요. 자 지금 여유있게 한 명 제치고 중앙으로 연결. 하지만 패스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김보경 조금 지친 모습이 이제는 보이네요. 자 왼쪽 차오펑페이 중앙으로 연결 잘 건드려놨죠. 자 선수들이 홍콩 선수들이 연결은 많이 지켜보지만은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아무래도 우리 수비수를 뚫기는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영영, 이정수 또는 강민수 이제는 곽태희까지 들어왔죠. 네. 빨리 수비수는 확정을 지어서 네. 조직력 키우는데 집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한국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윤곽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곽태희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또 생겼던 공백이라든가 부상에서 네. 공백 이제 대표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의 세 게임이 없어야 되죠.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춘우이 최전방의 이동국 선수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콩 선수의 드리블 장면인데 릉춘펑의 자 오른발 슈팅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곽태희의 수비 아쉬워하는 김판권 감독. 이제 김판권 감독이 좀 일어나서 선수들을 독려해봅니다. 자신의 마음도 좀 한번 추스려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자 앞쪽으로 홍콩 길게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노병준이 이번에 이제 왼쪽으로 갔네요. 노병준과 김보경은 계속해서 이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상대 진영을 헤집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홍콩이 좀 더 나오는데 네. 노병준과 지금 반대편의 김보경의 모습이 그다지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좀 더 이제 골 넣었다는 생각보다는 네. 더 넣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깊숙이 나가는 것은 살려줬습니다. 자 네. 지금 업사이드 때문에 나가지 못하면서 장춘우에게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골 욕심은 포드로서 집중력의 연속이거든요. 네. 포드는 그것을 90분 동안 계속 긴장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포드는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골에 계속 배가 고픈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배부른 맹수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만은 그렇죠. 한 골 가지고는 배부른 거 아니죠? 좀 더 배를 고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포드들은 지속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이정수 구자철 여유 있게 왼쪽으로 볼을 돌립니다. 김보경 김보경 선수가 이번에도 좀 볼 컨트롤이 좋지 못했고요. 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릉춘펑
들어갔나요? 아, 자, 코키봉이 중앙으로 열어줬고요. 돌아서 끌어냅니다. 유자철. 네, 볼이 나갔다 들어왔다는 표현인가요? 자, 지금 뒤에 제라드가 다시 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바이허. 못 돌아서게 해야죠. 리하이창 잘 끌어냅니다. 아, 오른쪽 홍콩 맞고 터치아웃. 노병준이죠. 노병준이 조금 더 움직임이 빈 공간으로 좀 많이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미드필드에서 볼에 보내줄 곳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정수가 오른쪽에 깊숙이 올라와 봅니다. 이동국, 이정수, 김정우. 오범석이 있던 자리에 이정수가 들어가니까 네. 그쪽에서 날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안 들죠? 자, 이제는 이렇게 길게 움직이는 정면에서의 해결 능력.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오범석이 주 전문 자리가 우측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헤쳐나가는 이대일 같은 경우가 상대 수비를 흔들게 됩니다. 이정수 선수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오범석 선수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그럼요. 보이네요. 물론 이제 과거 수원에서 활약을 할 때는 네. 이 자리도 이제 이정수 선수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만 네. 대표 선수로 되면서부터는 많이 활약했던 자리는 아니에요. 허정무 감독은 이렇게 선수들을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위치를 이제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이동국 쪽입니다. 자, 옵사이드 아니죠. 이동국 살려냈으면 좋겠는데 네. 그대로 벗어나면서 홍콩의 골킥. 오늘 부지런하게는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네. 그러나 이제 추가 골을 위해서 네. 자, 우리도 또 한 네. 명의 선수를 바꿔줍니다. 김재성 선수가 나오죠. 이제 이동국 선수를 빼주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노병준과 김재성을 갖다 좀 더 조합을 만들어서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김재성은 이제 라트비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고요. 포항 스틸러스에서 네. 뛰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노병준 선수와 함께 맞습니다. AFC 챔피언컵을 들어올린 경험이 있는 김재성입니다. 네, 오늘 4년 넘게 대표 A매치에서 골을 넣지 못하던 이동국 선수가 오늘 골 넣은 것도 네. 자신의 큰 부담을 우선은 조금 덜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또 일본의 경기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계속 남은 두 경기 욕심을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네, 마음은 가볍게 네. 그러나 결과는 좋게 만드는 다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또 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중국 경기는 더 긴장돼 재밌는 경기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일전은 더더욱이나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을 겁니다. 자, 많은 또 축구 팬들이 계속 한일전까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병준, 자, 옵사이드 아니죠? 아, 여기서 김재성 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들어온 지 이제 조금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 A매치 세 번째 경기를 뛰고 있는 김재성. 라트비아전에서의 한 골 기록이 있습니다. 홍콩도 선수를 바꿔주네요. 리하이창을 네. 빼고요. 아우예웅 선수가 들어갑니다. 리하이창을 빼고 이제 조금 미드필드 라인에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데요. 네. 전방이 좀 빠른 선수면서 순발력이 있거든요. 키는 작으나 이제 순발력을 김판곤 감독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순발력으로 우리 수비진을 좀 한번 뚫어보겠다는 홍콩의 의도인데요. 한국으로 비춰 얘기하면 이제 김두현 선수 같은 선수를 네. 한번 투입했다고 판단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과연 그 선수 교체가 적절히 풀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네. 맡기기 위해서 투입시켰습니다. 홍콩의 변화, 또 우리 팀은 거기에 따른 변화를 김정우라든가 구자철이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교체 들어간 김재성이 오른쪽에서 노병준과의 활약을 또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고요. 네. 오른쪽에 김재성과 노병준은 이제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공격도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왼쪽
김정우죠. 측면이 살아야 공격의 루트가 시작되거든요. 구자철, 이승열. 아, 오늘 이승열 좋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왼쪽 박주호. 이번엔 볼 뺏깁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오른쪽 노병준 쪽인데요. 가슴 트래핑. 뒤쪽에서 아, 여기서 받아주지 못하는군요. 홍콩의 역습입니다. 쿼킨 펑. 스피드 가져온 쿼킨 펑. 하지만 우리 선수가 끌어냅니다. 네. 김재성이 노병준에게. 자, 노병준이에요. 자, 노병준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아, 연결해준다는 것이 장철의 골키퍼. 오늘 노병 선수가 다소 좀 몸이 무거운 듯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 전에 노병준과의 경합 과정에서 홍콩 선수가 넘어져 있고 김판곤 감독이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러낼 것을 하고 있는 쿠키펑 선수인데. 네, 아, 급소를 맞았네요. 자, 홍콩에서는 상당히 전력의 핵심인 선수가 이 쿠키펑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판곤 감독의 표정이 살짝 어두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허벅지 쪽에. 사우스 차이나에서 뛰고 있는 쿠킹펑. 키는 169cm로 좀 작습니다만은 홍콩에서 왼쪽 빠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쿠킹펑. 사실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순간순간 이제 순발력 있게 경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쿠킹펑까지 빠지면 찬시우키는 결국 오늘 투입을 시키지 않는군요. 네. 자, 아무래도 홍콩도 이제 남은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피하고 남은 경기에서 찬시우키를 활용해서 1승이라도 거두자. 네. 이제 이런 계산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듯합니다. 주력 선수를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일단 홍킴봉 선수는 그라운드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홍킴봉 선수도 약간 쩔뚝거리는데요. 자, 괜찮군요.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갑니다. 자, 다시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 홍콩. 김펑이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장준호이 길게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는 볼 끌어냈고요. 노병준 잘 그렇죠. 돌아섰습니다.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아. 자, 중앙에 아, 이승열 쪽인데 다시 한번 받아주고요. 이쪽으로 슬쩍 김재성 우자철. 그렇죠. 그 스피드 그대로 살려줘요. 반대 나가고요. 반대쪽 박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병준 반대쪽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자, 만들어 가야죠. 김보경 왼쪽 좁은 공간. 아, 여기서 볼 뺏기는군요. 자, 후반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나요? 후반전 들어서 박주의 발이 상대편 통과를 못 시키는데요. 자, 괜찮습니다. 김재성이 이번에는 중앙에서 쳤어요. 자, 오른쪽 슬쩍 그렇죠. 떨어주고요. 좋습니다. 이정수? 이정수 문전으로 크로스 하딘. 아, 여기서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자, 선수들이 계속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네요. 노병희 선수의 자, 여기서 패스하는 시점에 좀 미리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먼저 김대 선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뒤에 이제 노병 선수 안타깝다는 사인인데. 자, 그래도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여서 좋은데요. 그러나 지금 노병 선수의 제가 특징을 좀 잘 아는데요. 네. 경기를 지난 2년 동안 계속 중계방송 지방을 내려가서서 아는데 네. 목이 저렇게 뒤로 제쳐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입니다. 아, 표정은 밝지만 네. 지금 뜻대로 안 풀린다는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노병준 선수가 이제 저희가 어제 경기장에서 연습할 때 모습을 보니까 노병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몸놀림도 좋지 않았습니까? 좋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교체대 들어가면 네. 보통 그 리듬에 맞출 때 우리가 숨을 한번 트인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동작들이 한번 고비가 넘어가고 나야 몸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어려운 고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재성 발 맞고 나가면서 홍콩의 골킥. 후반전 아직까지 득점 없습니다. 전반전 김정우와 구자철, 이동국, 이승열의 4골로 4-0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후반전에는 아직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춘희 골키퍼 역시 길게 앞쪽으로 바라봐주고 높이 뛰었습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시켜보는데요. 네. 김정우 선수 굳이 경고받을 정도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두 게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그 전에
지금 주심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반칙이죠. 자, 여기서 자. 손을 잡는 동작. 이제 아. 이런 동작.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는 합니다만은 네.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수비를 상대에 따라서 펼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향 자세 하나 잘못 쓰면 네. 강 같은 것들 저것이 80도로 연결되는 허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람을 잘 봐야죠. 자, 홍콩의 프리킥입니다. 문전을 올려줬고요. 자, 높이 이훈재 골키퍼. 네. 후반전 들어서 이훈재 선수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볼을 잡아 오랜만에 볼을 잡아보네요. 것 같은데요. 골키퍼 진영은 어느 정도 이제 주전이 정해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아, 다른 자리에 비해서 이훈재라는 선수의 벽을 넘기가 네. 골키퍼는 이훈재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정성용하고 뭔가 경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인광 선수는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고 정성용 선수는 이제 팔꿈치가 좀 타박이 좀 있었어요. 네네. 김영일 선수가 또 수비에서는 지금 허벅지 부상이 좀 있고요. 자, 지금 어깨를 맞았군요. 어깨 맞으면서 네. 이훈재 골키퍼가 잡아내는 장면. 자, 후반 35분이 경과되면서 이제 오늘 경기 남은 시간 10분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세트 페이스를 한 번 더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김보경이 준비합니다. 자, 김보경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김보경이 문전으로 뛰어줬는데요. 먼저 머리 맞추고요. 높이 뜬 공 뒤쪽으로 걷어냅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오른발. 박태희. 아, 부자철이죠. 자,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성을 키울 필요는 있겠네요. 자, 지금 후반전에 우리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전반에는 목표가 일단 골을 넣고 시작하자라는 강한 집념이 있었죠. 네. 후반전에 선수를 테스트하면서 뭔가 조합을 만들어보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변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욕심을 좀 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골이 나기 위한 목표점을 노병준은 좀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노병준이 지금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슬쩍 연결하지만 뺏기고 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뒤에서 볼 끊어줬고요. 네. 자, 이번에는 구자철이 돌아 들어갑니다. 문전으로 띄워주겠죠? 자, 문전으로 띄워주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안 맞는군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른쪽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이나 수비나 미드필더나 11명의 선수의 조합은 역시 그 골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서로 간에 맞추던 네. 그 과정이 있거든요. 한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면 그 리듬은 또 사실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주고받고 이승열. 아, 뒤에서 거칠게 수비.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압박 타이밍도 지금 조금 균열이 있어요. 에워쌀 땐 같이 에워싸고 몰아줄 땐 같이 몰아주고 허정모 감독이 일어난 부분 전반과 좀 뭔가 다른 차이를 줘야 되는데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렇죠. 게임이 생각보다 김보경의 활약이 지금 적은 것도 네. 전반과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전반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배부른 맹수가 더 이상 사냥하기를 좀 게으리한다라는 그런 의식 또 뒤에 중국 일본 게임 남아있는데 부상을 당하는 부분도 염려하는 약간의 그런 차이도 후반전에 이렇게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배가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 있다는 거죠. 네 골 가지고 물론 이제 과정을 좀 한번 세밀하게 만드는 그런 집중력을 높이자 해라는 자꾸 주문을 네. 벤치에서 넣어주길 바랍니다. 선수들이 그 사인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조용형 중앙에서 오른쪽 이정수 박태휘 조영형 박태희가 교체로 들어가면서 조영형과 중앙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A매치의 모습을 드러낸 박태희고요. 조영형 다시 구자철 조영형 서두르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는 네. 우리 대표팀. 그렇죠. 오히려 좀 넓게 쓰려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돌려보고요.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이정수가 한번 만들어내나요? 아, 잘 끌어냈습니다. 두 명 젖혔고요. 젖고요. 슬쩍 접어주고 다시 한번 접어주고 올려줘야죠. 올려줘야죠. 이제는 얻어내야죠. 각도가 이미 죽었습니다. 자, 하지만 코너킥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정수. 자, 이번에도 김보경 선수가 이제 볼을 차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8번의 주 데슈아이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곽김퐁을 빼주는군요. 자, 곽김퐁이 아무래도 좀 몸 상태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모습도 약간 발을 네. 쳤는데요. 곽김퐁이 빠지면서 수대수아이 시티즌 FC에서 뛰고 있는 수대수아이가 교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홍콩은 3명의 선수 교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선수 교체를 할 수 없는 홍콩. 이제 자, 남은 선수들, 경기 시간은 한 6분여 정도 선수들 몸싸움, 몸싸움. 자, 이종 선수 부르니까 여기서 경고받을 필요 없다고 이종 선수가 경기 그 운영 능력이 많이 세련되졌는데요. 자, 문전으로 올려줬는데요. 먼저 머리 맞고 뒤쪽에서 김재성이 안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곽태희 선수가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만 그 의미가 오늘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수의 드로잉 공격이죠. 골곳을 찾고 있는 이정수. 아, 오른쪽 빈 공간으로 깊게 제라드가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 이정수 앞쪽으로 짧게 이정수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왼쪽 비었어요. 구자철 왼쪽 그렇죠. 단결 좋습니다. 경기장을 좀 더 넓게 쓰고 스토링하면 상대를 불러내고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주호 자 문전으로 올려줬고요. 등지구 프레이 자, 돌아서면서 아, 노병준인데요. 아 정말 노병 선수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뒤로 좀 많이 젖히는데요. 네. 많이 좀 힘들어하는 좀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네. 모습을 스스로 몸동작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매 경기 전 경기는 좋았다가 다음 경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경기 상황에 이제 흐름이 좀 있어요. 그것을 빨리 자기 걸로 만들 줄 알아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좁은 공간에서 홍콩이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박지호가 만들어내면서 뒤쪽으로 여유 있게 드로잉 공격 이어간 대한민국. 이승열, 김보경 그리고 노병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긴밀하고 짧고 빨라야 됩니다. 네. 왼쪽에서 중앙으로 가슴으로 툭 받아주고요. 자, 아크서클에 지금 5명의 홍콩 수비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실점은 하지 않겠다는 홍콩. 오랜만에 우리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공격의 숫자는 많이 길게. 주죠. 차오펑페이가 열어줬고요. 아크서클 차오펑페이 오른발. 네. 이윤재 골키퍼. 아 후반전 들어 유효슈팅이 하나 나옵니다. 차오펑페이. 차오펑페이가 187cm 상당히 장신으로 공격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평균 신장이 177이고요 우리는 이제 182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슈팅의 상황은 조금 우리 이제 신장이 좀 있는 선수가 전방에서 네. 만들었던 슈팅입니다. 자 왼쪽 업사이드 아니죠. 자 공 살려내나요. 공격. 아직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고요. 뒤에서 잘 받쳐줍니다. 김정우 네. 구자철 오른쪽 비었어요. 오른쪽에 이정수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가운데 김정우에게 김정우가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받고요. 자 이승열 그렇죠. 왼쪽으로 간 이승열 중앙에 김정우에게 한번 때렸으면 좋겠는데요. 아 여기서 뺏기는군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잡아서 돌파하겠다는 욕심과 주겠다는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 계속 골을 몰아치던 태극 전사들의 모습과 후반전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다른 팀도 홍콩을 상대로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는 것이 그렇죠. 대회의 운영상 유리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만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5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자 이번에는 홍콩 선수의 반칙이죠. 또한 노력의 보답이라도 있으려면 선수들 이제 우승하게 되면 네. 상금이 50만 달러 아닙니까? 약 5억 한 8천 정도가 넘는 그런 액수가 되는데 네. 총 상금이 이제 126만 5천 달러인데 네. 남자 팀 상금 이제 우승 상금이 이제 50만 불입니다. 뭐 금액도 금액입니다만은 이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위한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요. 뭐 금액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네.
그 자신감이라는 것을 꼭 이번 대회에서 우승으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허정무 감독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윤재 골키퍼, 자 넓게 빨리 줘야죠. 빠르게 앞으로 연결합니다. 김재성, 이승열. 자 이승열 발작은 좋습니다. 이승열, 그렇죠. 저쪽 움직여줘야 돼요. 자 이정수가 김정우. 아 김정우 뺏기면 안 되죠. 아 여기서 파울 만들어냅니다. 역시 몸이 가볍죠 김정우. 머리를 짧게 자르고 광주 상무에 입대한 김정우. 오른쪽 김재성입니다. 뒤쪽에 이승열. 자 이정수. 다시 이승열이죠. 자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곽태희도 깊이 올라와 봤습니다. 조영형이 받아주고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상황. 김재성. 아 여기서 볼 뺏깁니다. 차우펑페이 반칙이죠. 결국은 좋은 선수라는 것은 감독의 속내를 그다음에 감독의 지시를 경기장 내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네. 전반과 후반전의 큰 차이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익혀주는 그런 경기 양상입니다. 자, 허정무 감독이 이제 전반전 네 골 기록한 이후에 계속 앉아있다가 후반전에서는 계속 일어나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네. 벤치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이승열 선수가 이제 풀게임을 뛰는 그런 경기가 되는 또 골도 기록하는 마지막까지 허정무 감독은 계속 이승열에게 이제 기회도 좀 더 주고 네. 또 그런 이제 마무리를 좀 기대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공격 자원에서 오늘 이근호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승열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열 선수가 이제 새로운 경쟁 구도로 진입하게 되는 경기 오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경기로 상대적입니다만은 업사이드죠. 상대적입니다만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이승열이 어느 정도까지 통할 거냐. 네. 이제 이거는 숙제가 좀 남긴 하겠습니다만 약대 팀을 만나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높은 감각은 있구나를 오늘 검증받은 경기입니다. 남은 중국과 일본에서의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이승열. 제라드가 먼저 머리로 끊어내면서 아 여기서 라인 밖으로 네 살렸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벗어나지 않았고요. 이승열 자 중앙에서 아 여기서 김정우 들어온다는 것이 먼저 차단합니다. 김재성 오른쪽 이정수 뒤쪽에 곽태휘. 경기 시간은 다 지났고 현재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 후반전에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대한민국 4-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돌아 나옵니다. 너무 밀집돼 있어요. 김보경. 자 문열 툭 쏘아줬고요. 잘 잡았고요. 오른발 슛. 흘러나오는 골. 넣어야죠. 예, 예. 쐐기골. 5-0을 만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나마 노병준 선수가 네. 한 골은 보탭니다만 저희들이 마지막 좀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나요? 네. 열심히들 한번 집중해봅니다. 자 지금 골 장면을 다시 한번 아, 볼까요? 이것을 왼발로 집어넣는군요. 옵사이드 트랩을 깨면서 네. 노병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기 오른발로 집어넣었다면 그 타이밍이 또 다르거든요. 네. 저기서 규자철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김재성과 노병준의 조합. 노병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5-0을 만들면서 후반전에도 결국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컨디션 사니까 목 앞으로 올라오죠? 네. 아 컨디션에 따라서 노병준 선수가 목이 움직이는 건 오늘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자, 추가 시간이 제법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우영 뒤쪽에서 다시 끊어낸 대한민국입니다. 왼쪽에 박주호. 운전을 한 번에 깊숙하게 뒤쪽에 노병준.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경기가 끝났네요. 자 이대로 경기 마무리되면서 전반전 4골 또 후반전 4골. 추가 시간에 노병준이 한 골을 기록하면서 첫 상대인 홍콩을 5-0으로 기분 좋게 눌렀습니다. 오늘 경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본이 홍콩을 상대한 두 경기에서 집어넣었던 골의 평균 골을 네. 한국팀은 이제 한 경기에서 5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높은 집중력 전반에 칭찬할 만하고요. 네.
후반전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지적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었습니다. 네. 자, 첫 경기를 치는 중간순 이제 대한민국이 1승을 거두면서 1위로 앞서가게 되고요. 일본과 중국이 1무식을 기록하면서 2위, 그리고 홍콩이 1패를 오늘 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중국과 수요일 날 경기가 있죠? 네, 이제 중국과 수요일 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6시 50분부터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가 있는데 곽태희 선수를 사실 중국에 넣겠다는 카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몸을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또 곽태희 카드에 대한 수비의 조합 이런 부분 완성도를 높이게 하는데 중국을 우리가 한번 상대하는 경기를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번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다시 이 국립경기장에서 일본과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수 있는 경기를 또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두 경기도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곳 도쿄에서 남은 두 경기도 여러분들께 멋지게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상대인 홍콩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5-0으로 기분 좋게 승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신우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중국 경기 공황증을 또 우리가 어떻게 멋있게 또 이겨낼지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김정근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